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앞으로 뉴스입니다. 월요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대중교통을 타도 됩니다. 마트는 물론 마트나 기차역 등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2년 5개월 만에 내린 조치입니다. 이제 남은 방역 조치는 7일 격리 의무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입니다. 같은 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중러 관계와 미국 견제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입니다. 화요일에는 애플페이가 국내 정식 출시됩니다. 애플페이는 간편 서비스 일종으로 신용, 체크카드를 휴대폰 앱에 저장해 실물카드 없이도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이 동맹을 맺으며 벌써부터 애플페이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들은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뉴스였습니다.